저 관련해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야, 해서요. 네. 진짜 너무 좋은 얘기죠. 저도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이제 부자가 된 사례가 있었고 네. 제가 금호동 살 때도 1억 주고 산 게 이제 재건축이 되면서 뭐 한 5배 가까이 올랐고 아마 이제 강남 우리나라의 재건축 후보지가 400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재건축 400개나 되는 데를 다 허락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게 되면서 서울의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를 계속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건축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이 가장 빠르게 집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큰 돈을 안 들이고 그래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지역. 지금 강남은 재건축이 되면 평당 1억이 넘죠. 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한번 가봤더니 한 40억 정도 하더라고요. 32평. 네. 아마 33평이 이제 60억을 간다. 평당 2억은 넘을 것이다. 이제 네. 얘기하고 있고. 서울에 내가 자금 여력이 된다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살아. 그것이 아주 부자가 되는 길이고. 지금은 서울에 강남 서초가 의무 거주기가 의무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집이 두 개가 있으면 허락을 잘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한 개 정도 있으면 이제 허락이 되니까 저는 재건축 되는 지역을 잘 골라라. 서울 강남에 지금 재건축이 되면 평당 1억이 넘습니다. 네.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을 막 투매하거나 네. 사람들이 팔려고 할 때 내가 베푸는 마음으로 하나 사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하나 사주자. 그런 마음이 바로 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정말 위기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남들이 막 투매하거나 이제 더 이상 막 포기할 때가 오히려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집이 있는 사람은 올 한 해만 버티면 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 40년 기간으로 90% 확률로 올랐더라고요.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결정계수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결정계수는 91%입니다. 네. 40년 동안 91%를 오르기만 했습니다. 내렸던 때는 내릴 확률은 10%도 안 된다. 90% 오른다. 내가 이자를 낼 수 있고 내가 버틸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는 90% 올랐다. 두 번째는 남들이 투매하고 못 살겠다고 버티다 포기할 때가 바로 기회다. 저는 애플 같은 주식을 사라. 여러분들 한 30%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급여의 한 20% 정도를 애플을 매달 사십시오. 그러면 이게 지금은 30% 내렸기 때문에 지금 싸게 사는 거고 올랐을 때는 계속 또 오르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2000년 코로나 때 미국의 주식이 30% 40% 내렸지만 100% 올랐거든요. 아마 나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이상 0.25%씩 지금 계속 올릴 예정인데 이제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더 이상 아마 미국의 연준의 소비자 물가가 이제 5% 4%가 되면 올 연말이 되면 미국이 다시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5.25까지 예정은 되어 있는데 미국의 경기를 좀 부양하거나 물가가 잡혔다고 그러면 다시 미국은 기준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지난 40년간 미국의 이자도 분석해봤습니다. 미국의 이자가 제일 높았을 때는 1981년도입니다. 21%. 기준금리가 21%니까 일반 대출금리는 30%였습니다. 네. 그랬다가 지난 40년간 계속 우하향했습니다. 미국의 0% 기준금리도 있었죠. 그래서 아마 올 한 해가 가장 미국의 이자가 높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나 우리나라의 GDP나 애플이나 기업들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량한 기업은 계속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인데요. 5,200만 명인데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90세로 넘어났고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변창흠 장관이 우리 학교 교수예요. 우리 네.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하는데 본인도 이렇게 세대 수가 30%까지 증가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세대 수가 폭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단독 세대주가 지금 현재 30%인데 앞으로 40%까지 늘어납니다. 1,000만 명이 지금 단독 세대주예요. 5,000만 명 중에서. 단독 세대주는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이 계속 모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2040년, 지금 2024년이죠. 앞으로 제 생각에는 한 10년 이상은 더 세대주가 40%까지 단독 세대주가 될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나이 드시면 다 혼자 살아요.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세대주가 분가가 되면서 집이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주택 공급 안 하면 몇 년 뒤에 집값이 또 크게 오를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임대아파트나 공공아파트를 계속 분양하겠다는 그 이유다. 그래서 결론은 집은 90% 확률로 오른다. 세대주는 앞으로 40%까지 늘어나는데 지금은 30%입니다. 그러면 10% 이상 전체 세대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세대주가 2,100만 가구거든요. 2,100만 세대주인데 네. 앞으로 세대주가 4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집은 부족하다. 그래서 결론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네. 올 한 해만 잘 참으면 부동산도 정상화되고 주식도 정상화되고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 한 해만 잘 버티시면 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가 바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유료로도 되게 듣기 어려운 강의를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김대중 교수님의 마무리로 네, 오늘 김대중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2023년 경제 전망부터 부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부동산 시장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